오늘은 물고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물에 사는 고기, 물고기. 네, 물고기를 배워보겠습니다. 길이. 처음에는 손을 니은자로 만들어주고 그대로 바닥을 짚습니다. 다리가 편한 쪽, 어깨를 대고 머리를 돌려서 넣는 건데 최대한 이 어깨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 됐으면 반대로 나와보고 또 이번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어깨를 쓰는 방법을 조금 익히신 후에 넘어갈게요. 손만 니은 자 이렇게 여기서 뒤구르기 이렇게 되죠? 어깨를 대고 넘어가는 거예요. 머리는 최대한 닿지 않게 아프니까 여기서 니은 자 뒤구르기. 자, 이게 됐으면 다리를 조금 뻗어 볼게요. 아름답게 니은 자 뒤구르기. 자, 여기서 팔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쫙 반대로 짜줍니다. 자, 여기서 가슴, 배, 골반, 무릎 이런 식으로 니은, 구르기, 웨이브 쫙 이렇게. 이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이번에 두 발을 할 거예요. 두 발. 자, 두 발이 진정한 물고기입니다. 왜냐? 물고기는 몸통이 하나예요.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꼬리 이렇게. 이렇게 인어공주. 양발로 해야 인어공주처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어공주처럼 진정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 물고기. 물고기는 항상 가슴, 배, 골반, 무릎, 발목 이런 순서로 웨이브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가슴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여기서 쭉 이렇게 뻗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허리 받치고 처음에 안 되면 허리 받치고 쭉. 자, 최대한 위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리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물고기가 안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다리를 저쪽으로 쳐줘야 돼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해서 배를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잘하죠?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정리해드릴게요. 니은자, 어깨로 지탱, 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대 어깨로 돌아온다. 똑같이 반대쪽, 어깨, 이동, 돌아온다. 이 훈련을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는데 연습하세요. 됩니다. 자, 한발 물고기. 쭉. 웨이브. 니은. 구르기. 웨이브. 양발 물고기. 양발 꺾고. 웨이브. 많이 꺾이죠? 자, 니은. 발을 갈고리. 요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물고기는 최대한 웨이브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가슴, 배, 골반, 무릎, 발목 이 순서로 이렇게 마찰을 해주시면 돼요. 바닥에 응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쫙, 쏴, 쏴, 쏴. 자, 양발 물고기.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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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어이, 어이. 자, 양발 물고기 응용. 자,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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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이런 식으로 끝!